오늘은 여러분께 꽤나 충격적이고 재밌는 내용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여성인권 운동한다고 깝치는 여자들이 헬스트레이너와 연애하고 싶어서 헬스장에 가서 보릉보릉거리고 있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여성시대에는 헬스트레이너와 연애하고 싶은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모인 게시판이 있습니다. 조회수 만회의 댓글 400개밖에 안 달렸다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 이 게시판은 헬스장에서 스스한 거 썰풀다가 공지 위반으로 삭제당하고 다시 만들어졌다는 거 알아주세요. 비혼, 비연애, 비출산, 비스스를 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는 레디컬 FM들이 모인 여성시대에서는 남자 트레이너 몸 만져보고 기분 좋았고 트레이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 여자가 정말 많죠. 트레이너와 친해져서 장난도 많이 걸고 대화도 많이 해서 운동할 맛이 나는 걸 개부러워하는 레디컬 FM이스트들. 소개팅을 다른 남자와 했고 또 보기로 했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는데 헬스장 트레이너 가슴이 어른거린다는 여성인권운동가. 오늘 트레이너 광배근 만졌는데 너무 단단해서 설렜다는 이 한국 여성. 싱글벙글 진짜 얘들 뭐 하는 건지 웃기지 않나요? 어디 밖에서는 남자가 너무 밉다고 남자를 불매운동하겠다고 말하는데 속마음은 몸 좋고 잘생긴 남자 헬스트레이너가 너무 좋아서 저렇게 게시판까지 파놓는 꼴이 재밌지 않습니까? 다들 트레이너랑 잠만 자보고 싶은 거야? 진심으로 연애하고 싶은 거야? 참고로 나는 잠자고 싶어. 라는 식으로 시원하게 한번 자고 싶다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 그리고 수많은 레디컬 FM리스트들은 연애해보고 싶고 그 트레이너 닮은 아들 셋을 낳고 싶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참고로 저기 FWB의 뜻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친절히 알려드리자면 혜택이 있는 친구라는 뜻으로 친구지만 잠은 자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181에 92kg 같은데 살짝 부딪혔거든. 완전 통나무 같았어. 라는 이 댓글에 어머 너무 섹시하다. 근육 한 만져봐도 돼요. 하고 싶다. 라는 중내나는 댓글을 다는 우리 레디컬 FM리스트들. 트레이너 가슴 한번 만져보는 게 천년의 소원이라는 여성인권운동가들. 난 헬스트레이너와 키스만 해보고 싶다. 그냥 갈겨버려. 어차피 책놈인데. 라는 식으로 화끈하게 추행하라는 우리 FM 여러분들. 신입 트레이너 귀여운 것 같아서 갈아타고 싶다는 우리 FM리스트들. 이게 뭐 무슨 노래방 온 것도 아니고 아주 화끈한 속마음을 보여주는 게 재밌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만나는 인간 말종의 여성들도 속마음은 다 저런 식이라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저런 여자들의 조금 더 깊은 속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길거리 일반 직장인 남자들 남성성재기에서 자꾸 운동선수만 만나게 된다. 이상형이 키 크고 몸 두툼한 남자거든. 요즘 남자들 남성성이 없어서 운동선수 인기 많고 유사연애하는 거 이해된다. 라는 식으로 남성을 시원하게 비하하는 이 여성을 보겠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 살아. 거기 사는 한남들 단체로 한강의 대가리 담궈야 되는 거 아닌가 맨날 생각해. 라는 식으로 몸 안 좋은 남자들 한강에 샤브샤브 해야 한다는 이 여성. 그리고 글 쓴 여성 역시 나는 맨날 참수형 시키는 상상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몸 두툼한 남자 아니면 그거 해버린다는 재밌는 마인드가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남자 미워하고 남자 싫어하는 FM리스트들이 지금 알파남 헬스트레이너 앞에서는 섹시하다 근육 한번 만져봐도 되냐라는 식으로 중내나는 말만 처하고 있는 거죠. 참 한심한 FM리스트들의 이야기 보여드렸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한국 여자들은 그 누구보다 남성들을 좋아하면서 왜 남성 불매운동을 한다고 발광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본심을 드러내서 남성 풀매운동이나 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들 좀 제발 그만 좋아해라 여자들아.